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과 유럽의 기업 실적 호조 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의 상승과 또 오전 장중에 발표된 한국 경상수지 흑자 소식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낙폭과대주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강세로 출발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미국은 하락세로 또 유럽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현대증권의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이 연방준비제도가 10월 FOMC를 통해서 3차 양적 완화를 이달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자세한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예, 이번 회의는 다른 내용보다는 그 테이퍼링이 이제 사실상 종료됐다는 결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예정된 수순대로 테이퍼링을 종료함으로써 이제 궁극적으로는 연준의 인위적인 시장의 유동성 주입은 사실상 종료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테이퍼링 종료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감안해서 연준에선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지속했습니다. 이런 분 때문에 아마 지수는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고 금리는 소폭 상승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았던 것은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지표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볼 때 이번 FOMC는 시장에 예상한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역시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 시장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한 덕분에 1960선까지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분석상 우리 시장의 단기 목표치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난 가운데 어제 지수가 급등하면서 일단 1920선이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1920선은 이제 6개월 이평선의 저점 수준이어서 단기, 중장기 모두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 이제 개선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기술적 목표 지수 때는 한 1980에서 2020까지 좀 폭넓게 잡을 수 있는데요. 수급적인 여건을 좀 감안하고 실적이라는 측면을 좀 감안한다면 2000선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살펴보면요. 중요한 해외 이벤트들도 종료가 됐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차원에서 기대감이 잔뜩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어닝 시즌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과연 어떤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번 실적 시즌에 특징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분석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남은 실적 발표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죠. 예, 역시 다른 무엇보다도 수출 기업들, 특히 소재 자본재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낮춰진 기대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그러니까 실적의 쇼크들이 많이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내수 기업들은 실적이 안정적인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내수 기업 같은 경우에도 높여졌던 예상치의 정도에서 크게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까지는 가지 않는 기업들이어서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수출 기업들의 실적 쇼크는 수급의 쇼크로 나타났던 반면에 내수 기업들의 그 안정적 이익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차익과 함께
서프라이즈 정도 약해서인지 수급에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는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이런 특징 외에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향후 전망이 더 중요했는데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이익 전망이 개선되는 시그널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향후에 대한 배당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 반등을 좀 빨리 한 편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4분기 실적마저도 이제 악화되는 기업들은 추가 하락했던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 부진 기업 가운데서도 미리 실적 부진이 알려져서 급락했던 주식들은 선반영을 함과 동시에 좀 미래에 대한 그 기대치를 반영해서 빨리 반응한 특징을 보였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는 역시 내수와 수출이라는 그런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향후 전망과 선반영 여부가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대형주 실적이 거의 후반부 진입했기 때문에 11월 초 중반까지는 중소형주인데요. 역시 중소형주 패턴 역시도 기대치와도 중요하지만 향후 전망 자체가 더 중요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중소형주 실적 시즌 변동성에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는요 낙폭과 대주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리포트 살펴보니까요 FOMC 회의 이후 완만한 달러 강세와 실적 차별화 축소 기대가 만나면 낙폭 과대주에서도 주가 복원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그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해 주시죠. 예, 지금 뭐 달러 강세가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시장은 이제 미국의 펀드멘탈보다는 다른 지역의 위험으로 인식하는 패턴입니다. 지금 유로존 리스크가 있다든가 신흥국에 대한 우려 이렇게 좀 반영이 되고요. 급격한 통화 정책의 변경으로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 흐름상으로는 악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유로존의 신뢰가 강해진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달러 약세는 자칫 미국의 펀드멘탈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달러 약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대한 잠재적 불안의식들이 있기 때문에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미국 통화정책과 미국 경제가 가장 주축이기 때문에요. 완만하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무역수지 측면에서 이제 원화 강세 압력이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이제 환 노출도를 좀 줄이게 되고요. 이런 시점에서 대형주들의 실적 차별화 주가 반영이 마무리되게 되면 대형주 실적 차별화 축소 기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프리미엄이 할인됐던 부분에 대한 복원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조합이 맞물리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낙폭과대주들의 저평가 인식이 이제 부각되기 때문에 낙폭과대였던 대표주들 4분기나 내년 1분기 전망이 이보다 나쁘지 않다면 좀 반등폭을 좀 빠르게 복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 국면일지 전망 좀 분석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어제 있었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펀드멘탈과 관련돼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펀드멘탈과 관련된 직접적인 요인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악재가 해소되는 또 악재가 호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매우 강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아마 추세를 복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상단선이 아마 202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2000선 전후가 되면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차익 매물도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는 낙폭과대주 대형주들이 트레이딩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프리미엄을 많이 받던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격 조정에서 아마 조정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11월 초중산 중소형 실적주들의 실적이 마감되고 나면 재차 이런 안정적 이익 성장주에 대한 차별적인 프리미엄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이런 이상적인 이익 성장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1월 초 중반 지나면서 이격을 조정해서 기존의 주주들에 대한 재매수 추격도 좀 같이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관심주였던 테라세미콘이요.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어서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전체 승률 36승 32무 18패가 되셨는데요. 테라세미콘 아직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AS 해주시죠. 네,
테라세미콘의 수익이 다 나지 않았습니다. 3.9% 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다시 그 가격권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추세적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한번더 이어지면서 우리가 5% 정도는 뭐 가볍게 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볍게 달성 못하고 3.9% 오르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조금 보이는 양상이고, 자, 이 목표가를 달성을 못했다는 거는 아직까지 이익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추천했던 게 자리 16,500, 17,000원 자리였죠. 이 자리부터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시세가. 자, 이 시세가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는 시세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이 대시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긴 흐름 자체에서 지금 한번 시세 초입 구간으로 이렇게 올리는 시세 안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추세적으로는 이미 상승 추세대 안에 있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다시 잡기 위해서 가격대가 얼마로 가장 좋은 가격대냐,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런 부분으로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기업의 가치가 변했던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추세 자체는 꾸준히 이어져 갈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더 살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수익이 5%가 안 됐기 때문에 무승부가 됐고요. 대신 오늘은 좀더 좋은 정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요 종목도 재탕입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현대 로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 한번 먼저 같이 보실게요. 자, 현대 로템으로 크게 수익이 났었죠. 어떤 자리에서 했었냐면, 자, 앞에 있던 요 자리였습니다. 요 시세 올라가는 요 부근을 했었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더 지금 가격 권역 자체가 어때요?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상 이 자리를 깨기가 힘든 자리예요. 근데 이제 깨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지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을 하다 보면 거기 이제 휩쓸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조지표, 뭐 주지표 마찬가지고 모두 안 맞는 곳이 발생해요. 그런 구간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하락 구간 자체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현대로템이 이렇게 급하게 조금 빠졌던 이유가 있었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이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3분기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냈었고, 자,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요. 철도 중기 플랜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이 철도 부분 자체는 꾸준한 실적 자체를 나타냈었지만, 중기 부분, 그리고 플랜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실적 자기 나타나지 않으면서 주가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런 모습 봤을 때, 이 중기와 플랜트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큰, 캐시카우 시장 역할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왜 이게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4분기에는 이 플랜트 부분과 그리고 K2, 전차 부분 자체를 수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철도 부분 자체가 지금은 꾸준한 캐시카우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지하철 노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서울 지하철이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 코레일, 그중에서 현대로템이 철도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더 교체를 할수 있는 기대감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보시면 지금의 주가는 좀싼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요. 자, 앞서 있던
투명 물량을 지금 흡수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입니다. 사실 여기가 바닥인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이 자리에서 물량을 조금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이 다시 한번 큰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학주, 조선주, 정유주 이런 것보다는 이런 종목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이 파동 자체를 즐겨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2만 400원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5% 공략주로는 현대 로템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세요. 네, 씬플러스 이상루 멘토님과 함께 했습니다. 장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인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재훈 멘토님께서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전날에 이벤트가 좀 있었죠. FOMC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뭐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매파적인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좀 얘기를 좀 나왔었는데요. 경제 고용 시장이라든가 물가 쪽에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날 프로그램 매수가 좀 4천억 이상 대량으로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윈도 드레싱 효과도 아마도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많이 빠져있는 낙폭화대형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실적이 견조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음 달 초까지, 11월 초 정도까지는 낙폭화대형 종목군들이 좀더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실적 발표라는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이 확정치가 좀 나왔습니다. 3분기 4조 600억의 영업이익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또 하나는 전날 이 달러 강세가 좀 유지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1040원대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 아마 시장에서는 좀 괜찮은 결과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제한적인 반등 시도는 금일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낙폭과대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것 같은데요. 정희석 PB님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강세 예상 업종 중국 내수 쪽과 증권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국 내수 업종은 앞으로 장기 10년이나 20년의 트렌드로 해서 앞으로 중국 내수 쪽을 공략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상당한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경쟁자들과의 기술 격차라든지 경쟁력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들 외에는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늘 특정 종목이자 아니면 10년, 20년간의 긴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전통적인 한국의 굴뚝사업들 다들 밀리고 있죠. 철강주들, 뭐 조선주들, 뭐 화학업체들 대부분이 다 지금 신저가로 갱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죠. 국내의 어떤 시황적인 부분과 두 번째는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한테 계속적으로 MS를 밀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을 하는 기업들보다는 중국 쪽에 내수를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제약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선상 엘레넥스 같은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요커가 들어오는 국내에서 들어오는 그런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쪽들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대가 밀렸긴 하지만 지금 증권업들 자체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후광통을 앞두고 상당한 수위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금일 시장의 흐름들은 그렇게 썩 나쁜 그런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경기 민감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혼조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섹터별로 보게 된다면 뭐 기아차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 섹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화학 섹터가 상당히 전날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뭐 보합세,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대체적으로 전날 큰 폭에 좀 상승을 했던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시장은 하락 출발을 좀 해주고 있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5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95포인트, 약 0.18% 정도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 약간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선물 쪽에서는 환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미국 시장이 조금 밀려 내려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좀 하락 출발을 좀 했다가 종가 기준은 양봉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는 뭐 약간의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각각 4억 원과 32억 정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 3억 그리고 기관 쪽에 12억 정도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일단은 좀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일단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지금 혼조세를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 SK하이닉스라든가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이 순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이나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그런 종목분들 위주로 일단 매기가 들어온다라는 점, 그렇다면 낙폭과 대형 종목분들을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27% 상승한 15,596.5엔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53%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0.86%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0.21% 소폭 반등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1.26%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흐름 좋습니다. 6,000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2%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신한지주 0.78%, 삼성생명 0.45%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소폭 반등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1.31%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1.56%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음 아주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파라다이스 0.59%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동서는 1.16%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컴투스와 CJ오쇼핀 모두 약세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정희성 PB님께서 현재 업종별 분위기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예,
코스피 지수 약보합, 또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을 그리면서 지금 현재 코스피 업종별로 보시면 우선은 뭐 정확하게 뭐 빨간불과 파란불 한 절반씩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낙폭의 큰 업종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우선은 IT 쪽을 보시겠습니다. LG 이노텍이 오늘 8%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도 -1%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삼성전자도 오늘 약보합권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삼성 SDI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도 대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인데요. 하나금융지주만이 강보합권, 나머지 은행주들 대부분이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공업체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OCA가 4.1%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유틸리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또한 한국케미칼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주들 보시겠는데요. 한진해운은 강보합, 펜오션은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 보시겠는데요. 오늘 코스닥 업종 대체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했던 그런 업종이라고 하면 우선 음원 관련주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소리바다가 5.7%, KT뮤직, 로엥 강보합권, 네오이즈 인터넷만이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도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인데요. 세코닉스, 하이소닉, IM 모두 1%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이 하락하니까 수급도 좋지 않은 모습이죠. 예, 시장은 뭐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거래소 시장 뭐 약보합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낙폭을 서서히 좀 축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958포인트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강보합세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날 외국인 쪽과 기관에서 매수 유입이 좀 진행이 됐었죠.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4,200억 이상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서는 일부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장 초반에는 뭐 비교적 큰 물량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5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 쪽 같은 14억 정도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LG화학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삼성전자도 일단 매수 상위권역에 좀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코스닥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큰 물량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토비스라든가 인바디, JB형 뮤즈먼트 이런 기업들이 장 초반에는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들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많이 빠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심리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다 보니까 4분기에 대한 이런 우려감 이 부분들로 인해서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엔 실적 기반형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하거나 낙폭 과대형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율이 7원 50전 급등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원 환율 어제 종가 대비 7원 50전 상승한 1054원 80전에 출발했습니다. 급등 출발 이후에 소폭 상승폭을 내주면서요. 현재는 1053원 후반대, 1054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50원 중후반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 FOMC 회의에서 매파적 성명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은 당초 예상대로 FOMC에서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했고요. 상당 기간 초저금리 유지라는 문구는 남겨뒀지만 노동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화는 큰 폭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미 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 물이 1055원 70전에 최종 호가가 됐습니다. 최근 1개월 물 스와 포인트 플러스 이런 1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047원 30전보다는 약 7원 30전 정도 상승한 수준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환율은 1050원대 중반으로 제법 출발 이후에 추가 상승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FOMC의 완화적 성명을 예상하고 숏 포지션을 구축했던 일부 그런 포지션들의 청산 움직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어떤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얼마를 맞아서 수출업체 내구 물량이 1050원 중반대부터 내구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1050원 후반대에선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환율 급등에 따라서 그 강도가 세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053원에서 1059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예고된 3분기 어닝 쇼크가 오면서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LG이노텍은 4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역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내기주인 테라셈은 상장 첫날인데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모가 아래로 하락했다는 소식인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우선 실적 부분이 나왔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4조 600억 원, 작년 대비해서 60%가 떨어졌죠. 특히 스마트폰 사업부 영업이익이 1조 7,500억 원으로서 2조 원 아래로 내려갔던 적은 3년 만에 처음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시장에서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통적인 이제 제조업은 중국과의 그런 게임에서 상당히 힘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30만 원대의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격차가 예전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술 격차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서 3분의 1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디스플레이나 그런 부분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중국 쪽에 대한 내수 쪽에 대한 시장은 중국 쪽 회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애플의 이제 아이폰이 새로 나왔죠. 그런데 우선은 애플의 아이폰이 또 대형 화면이 나오면서 또 기존의 노트 물량까지 또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뭐 111만 9천 원 뭐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선은 주가대가 뭐 싸냐 비싸냐 우선 실적 부분을 봤었을 때는 그저 그렇습니다.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횡보할 거냐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는 우선은 삼성전자가 특별한 그런 변동 없이 이대로 사업부를 스마트폰과 반도체 두 개로만 갖고 간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여기서 컨텐츠라든지 획기적인 신사업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누가 더 빨리 하냐, 나는 캐치를 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횡보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은 영업이익이 2조 3,300억 원에서 실적이 좀 더 나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스마트폰이 빠지는 속도가 훨씬 더 크죠. 반도체가 올라가는 부분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구름대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삼성전자의 구조적인 플레이가 바뀌었을 때 그럴 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LG이노텍인데요. 오늘 급락을 하고 있죠. 우선은 뭐 실적 부분인데요. 뭐 계속적으로 지금 시즌에는 실적 부분은 대부분 갈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뭐 가끔 이제 강연회나 그런 거 가면 상당히 그런 퀄리티나 스터디 부분이 상당히 잘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이제는 계속 논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도 마찬가지죠. 3분기에 매출액, 뭐 영업이익을 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좀 많이 빠져 있고요. 특히나 달러원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 부분이 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은 생각보다는 지금 LED 시장에 LG이노텍이 그동안 올랐던 부분은 LED 시장 쪽에 대한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이 좀 상당히 올랐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LG이노텍이 빠졌을 때는 좀 후행적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LED 업체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반도체가 급락해서 좀 바운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이노텍은 반대로 좀 급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의 향방의 모습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서울 반도체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LED 시장이 예전같이 기술력이 있는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보다는 점차 기술력이 낮아지고 있고요. 여기서 또 중국 시장을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서도 LED 시장이 상당히 자급자족을 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 매출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다들 셀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제조업 쪽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는 하이테크놀로지나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런 중국 내수 쪽에 진출하고 있는 수출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LG이노텍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테라쌤인데요. 오늘 13% 급락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첫날 상장한 새내기주죠. 우선 테라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업체로서 이미지 센서 패키징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우선 단기 순이익이 51억 원을 지금 기록을 했고요. 자본 규모가 70억 원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하한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보통 하한가의 움직임을 첫날 찍었고 잔량 규모가 상당할 경우 그럴 경우는 이틀, 3일 정도까지는 그런 영향이 가기 때문에 오늘 테라쌤의 종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업황 부분으로 보면 반도체 쪽에 대한 전방 산업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테라쌤은 밑에서만 잡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하한가가 끝나고 이틀, 3일째까지 빠진다고 하면 한 3일째쯤에 한 번쯤은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OCI입니다. 4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효성은 3분기 실적 부진에 반대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저평가 분석에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이 OCI입니다. 지금 6%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태양광 업황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실적까지도 이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 ELS 락인 물량까지도 출회가 된 그런 모습들인데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낙폭과대형 종목분들이 좀 보여지고서요. 기술적인 반등의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추정했을 때에는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밀려 내려왔던 이 부분들을 일단 ELS에 대한 락인 물량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적자를 지속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4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업황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산업적이 전반적으로 다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2분기 때 돌아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제조업 경기가 계속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는 과정, 즉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21선 자리대가 10만원 언저리입니다. 이 자리대에서는 뭐 굳이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한 번쯤은 좀 끊어주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 낙폭과대형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적인 이런 보유보다는 트레이딩 관점, 즉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효성입니다. 효성은 금일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3분기 실적 부진에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19% 가까이 좀 하락을 했다, 줄어들었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주가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눈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접근을 하자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또 이제 4분기 실적까지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투심이 위축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전히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효성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여전히 박스권역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금일 6%대 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단 장 초반이지만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들, 일단 30 전날 거래량 대비 36% 정도가 좀 진행이 돼 있는데요. 아마도 전날 거래량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좀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하기 힘든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6만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를 해두시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종목을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는 그런 자세, 일단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저평가 분석이 좀 나왔었습니다. 과거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에는요, 일단 뭐 삼성향에 대한 물량, 이 물량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물량이 쏟아졌는데요. 금일은 반대입니다. 저평가 분석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시초가의 6% 갭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거의 9%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11선을 1차 목표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리 때는 뭐 21선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리 때가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덜어주는 자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이나 업종 섹터들을 다 살펴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이 어떠한 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등락이 좀 나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 여지없이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호실적이 나오거나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상당히 좀 심리가 불안하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무리한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보수적인 관점을 좀 접근을 하되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요,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2거래일째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TEMT는 경영권 매각 진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소리바다는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과 협업의 이익 급증이 전망된다는 소식입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네이버부터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자사주 매입 소식에 의해서 매입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적 부분이 기대 이하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오늘 3.9%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3%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8% 늘어났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시장 기대치는 좀 더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못 미쳤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좀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앞서서 네이버는 주가 안정을 위해서 자사주를 취득을 하기로 한 바 있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물렸지만 결국은 악재가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선 시장 전망은 상당히 좋지만 이미 PER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많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박스권 내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업 구조가 뭐 신사업을 진출한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매출을 많이 창출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기존의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 이외에는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상단은 84만원, 하단은 70만원 선으로 보시면서 트레이딩 바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SAMT인데요. 오늘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권 매각 소식에 의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최대 주주의 한국시티은행을 비롯해서 주요 주주인 금융기관의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로 우선은 주관사를 선정해서 앞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우선 공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대주주가 바뀌는 부분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열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상한가 전략이 26만 주가 쌓여 있고요. 전일 거래량 보통 보면 한 6만 주에서 10만 주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종가로 본다라고 하면 26만 주 정도 이상으로 종가 때 상한가 전략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 더 바운딩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을 오늘 접근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선 관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소리바다인데요. 소리바다, 아까도 삼성전자
새로운 획기적인 사업 쪽으로 진출을 하지 않으면 힘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뭐 엘리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누구나 잘 삼성전자 자체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일환으로서 소리바다와 함께 음악 컨텐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야 뭐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음원 관련 시장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를 못하지만 소리바다 자체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가 올랐고요. 이런 부분은 삼성과의 협력에 의해서 지금 이익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우선 밀크뮤직, 이거에 멜론이라든지 그런 유료 서비스 말고 밀크뮤직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무료로 서비스가 진행이 될 텐데요. 4분기에 매출이 급증을 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듣는 사람들한테는 무료일지 몰라도 그 외에 수익 창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급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소리바다 같은 경우 음원 플랫폼 업체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작지만 우선 밀크뮤직이 스트리밍 라디오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밀크뮤직의 평균 활동 사용자 수를 보면 12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8억 원 수준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리바다 상당히 업황적으로 업사이드 부분은 클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뭐 가격대라고 하면 제 이평선이 걸려 있는 지지선 4천 원대를 좀 매수 공략 지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체적인 목표 가격은 4,700원대로 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원 관련 사업은 파이는 커지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성장의 가파르기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치킨게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정은 회장이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 타이어는 사상 최대 실적에 껑충 뛰어오른 모습입니다. 한전기술 역시 한전기술은요, 3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하회에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8% 가까이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현정은 회장이 좀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뭐 적대적 M&A에 상당한 부분 노출이 돼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에다 이제 최대 주주 등극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수급 쪽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기관 쪽에 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최근 3거래일 동안은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를 유입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하락 추세 때를 좀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작년 3월경에 형성돼 있던 고점 자리 때죠. 약 4만 8천에서 5만 원 정도 때까지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라는 점에 코멘트를 좀 맞추시고요.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 때에는 단기적으로 목표치가 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을 좀 잡아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사상 최대 실적에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 뭐 4%대의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타이어 섹터도 마찬가지고 일단 많이 빠진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일단은 실적이 좀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상승을 하면 할수록 일단 버거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다른 경기 민감 섹터들보다도 자동차 쪽 섹터는 그나마 좀 더 형편이 좋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연고무 가격에 대해서 하향 안정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좀 된다라는 얘기는 이익치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차트의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되돌림 자리대가 나와주고 있죠. 보통 절반의 정도의 되돌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전개가 된다라면 아마도 5만 원대 중후반권역, 5만 원대 후반권역인 약 5만 7천 원 정도 때, 5만 6천 원에서 5만 7천 원 자리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마찬가지로 금일 고점권역이 형성돼 있던 부분들은 마디의 고점 자리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눌림 조정이 좀 나아졌을 때 매수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보게 된다면 61선 자리대, 이 자리대에서부터 분할 매수로 잡아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격 매수는 그다지 권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을 좀 보겠는데요. 전날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보다 뭐 190% 이상 실적이 좀 증가가 됐었는데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그런 부분들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4%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3분기에 매출이 잡혀야 될 부분들은 잡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리 원전에 대한 부분들, 일단 300억대 이상 매출이 좀 인식이 됐어야 되는데 100억대 후반 정도밖에 잡히지 않았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게 4분기 때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단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KPS나 한전 산업 여전히 주가의 모습들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한전 기술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 즉 성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전고점 자리대에서 항상 뭐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추세 때 하단권역 자리대를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좀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 뭐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일정한 부분의 매물 소화 이후에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만 5천 원 권역 이하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좀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그런 접근들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한번 종목군들을 편입을 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들 세 종목 중에는 한전기술을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 이 종목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화 우려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CJ 프레시웨이는 실적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태영건설은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제한 소식에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LG전자부터 보시겠습니다. LG전자 실적 호조에도 경쟁 심화 우려에 의해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6%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3분기 실적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3분기 실적이 발표된 시점에서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부분은 우선은 4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 상당히 심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심할까요? 제가 오늘 뭐 거의 잔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제조업,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애플과 중국 업체들의 경쟁 심화에 의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은 하이얼전자라고 해서 백색 가전업체에서의 그런 경쟁력 같은 경우가 거의 국내 수준까지도 넘어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대부분 제조업이 아마 2, 3년 이내에는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 기존에 LG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이제 스마트폰이었지만 LG전자는 스마트폰과 백색가전이죠. 백색가전과 스마트폰 모두 중국 경쟁자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엔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CJ 프레시웨어인데요. 우선 실적 기대감으로 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 상당히 좋게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중국 업체라든지 해외 경쟁 업체들과의 그런 부분보다도 앞으로 이익 성장성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급등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눌림 목단만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태용건설인데요. 오늘
6% 가까이 빠졌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2차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는 소식에 의해서 우선은 제한이 됐고요. 우선은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국가를 대상으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자격 제한 통보를 지금 받았다고 공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지금 제기를 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한번 들어가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는 좀 상당히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현 멘토 유한타 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인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급등은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성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의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연겸 주식팀장님입니다. FOMC 회의가 종료됐다.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FMC 매파적인 성향 강했지만 악재는 다 나온 듯하다. 관망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동부증권 마포 지점의 김연겸 주식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FMC 회의가 종료됐다.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예, 오늘 FMC 회의 결과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됐고 또한 기조 연설문을 보시면 매파적인 그런 뉘앙스의 연설문이다라는 것이 좀 대세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환율이 제일 먼저 반응이 나왔는데요. 즉 엔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 109엔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고 유로화 같은 경우도 1.26 유로화 약세 한마디로 달러화 강세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럴 때는 원화 역시 오늘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1054원, 7원 40전이 지금 상승한 상황이지만 일단은 엔화 약세가 가속화된다면 수출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환에 대한 그런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상존하기 때문에 좀 내수 쪽에 대한 종목들이나 업종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은행과 증권 업종을 좀 유심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연말로 갈수록 배당 관련 메리트, 특히 증권 업종과 은행 업종은 배당을 좀 계속해서 주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내수 쪽에 시장이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이 은행 업종과 증권 업종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로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쇼커버닝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거의 4% 가까운 지금 상승을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지수의 하락보다는 지금은 좀 종목이나 업종별로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 지점의 김연겸 주식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재가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리는 시간 역전의 명수 외병구 멘트입니다. 자, 장이 오늘도 변동성이 심합니다. 바로 약보합성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10포인트 가까이 떨어뜨리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건 뭐에 근거하냐면 결국은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과적으로 가야 할 놈들은 꼭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군들과 대형 종목군들 위주로 살펴보면서 오늘 장을 먼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약 3% 가까이 올랐네요. 그죠? 3% 가까이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기대감이 없어진 건 아니죠. 물론 실적은 좋지 못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기대감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실적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것이고, 그 안개 장석은 거친다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오늘 어떤 삼성전자의 그 주요 요인이 되는 것 같고, SK하이닉스 여전히 좋습니다. 전일도, 급등해서 지금 47,000원대를 올려놨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전히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빠진다고 해서 크게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삼성 SDI라든가 삼성 테크인 종목군들, 최근에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강한 반등세가 지금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 아직 여전히 뭐 크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죠? 조선 쪽도 낙폭이 과했다 보니까 지금 반등폭이 조금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쪽은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래서 정유화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오는 부분이 아니라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반등 구간에서의 손절과 그 다음에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은행하고 증권, 금융주들도 오늘 죽여놓고 있어요. 그죠? 이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시장은 이 금융주들이 주도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보시고. 건설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크게 많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세요. 보험주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리고 철강금속주 오늘 하락폭을 만들어내는데 이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철강금속주 지금 업황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대형 철강주 위주로 좀 더 하락을 시켜놓고 있고 중소형 철강주들은 오히려 조금 상승폭을 만들어내는 이거는 지금 철강주 전체의 하락이 아니라 철강주 내에서의 순환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전기차 관련해서 미래차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고 코디에스가 최근 들어서 좀 계속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MDS테크가 좀 최근에 좋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락폭 추세상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효성 ITX가 오늘 또 강하게 올라오네요. 그죠? 한 2%대 가까이 올라오는데 코콤도 그렇고요. 그리고 S넷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대 올라오고 지금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은 시장은 가야 될 곳은 분명히 다시 올라옵니다. 소리바다를 최근에 많이 전일까지 4,000원 부근까지 끄트려놨어요. 근데 오늘 바로 또 밀크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11%대 급등이 또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죠? 그리고 인성정보 드디어 6,0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인성정보 계속 비트컴퓨터하고 말씀드렸는데 인성정보가 더 실적적인 측면에서 강하다. 그 부분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 그 부분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샤오미 관련주 아직 좀 움직임이 좀 둔한데요. 지금 테마 관련주 보성 파워텍은 계속 점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디지털 조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들 얘기는 쑥쑥 사라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군들은 결국은 뾰족산을 그린다는 얘기도 제가 계속 드렸죠. 그죠? 실적이 나와야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에서 지지대가 형성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결국은 반등 없이 죽여놓습니다. 지지대가 없다는 얘기죠.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 그러니까 다른 지금 정치권 관련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니까 거기서 또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고. 자, 삼성의 어떤 지배구조에 대해서 얘기 드렸을 때 휘닉스 홀딩스하고 휘닉스 소재를 말씀드렸는데 휘닉스 소재는요. 최근 들어보면
반기문 유엔 총장과 관련해서 테마주를 엮여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피닉스 홀딩스를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크레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크레듀가 지금 실적과 더불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 안 죽어요. 결과적으로는 갑니다. 가야 될 놈들은 언제든지 가게 돼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조금 짚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간다 간다 다시 간다,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삼성 이재용 이제 부회장의 어떤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행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유명하면서도 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많이 만나고 있죠. 오늘 신문 기사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만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 그럼 이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굳히기가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 부분에서 지금 금융 부분 주식을 취득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세요. 그 금융 부분이라고 해서 보험 쪽의 금융 부분입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주식을 취득했다. 자, 이 금융 부분을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체제로 굳히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면, 뭐 일단 추측성입니다만은 일단은 이재용, 이부진, 그 다음에 이서현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예전에 자살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재용 부회장이 있고 이부진. 이부진 신라호텔 그 쪽에 사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현명하면서 행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야망도 좀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아버지가 되는 바로 이건희 회장이 좀 이걸 많이 눌러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드러눕자마자 이부진 사장이 그걸 신청했죠. 이혼 소송을 신청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로맨스로 예전에 봤었죠. 그죠? 이부진 사장과 평상원과의 로맨스로 봤는데, 사실은 이부진 이런 얘기들이 그룹 내에서 많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루머지만은 결국은 루머입니다. 이걸 뭐 사실은 아니지만 이부진 사장이 너무 똑똑하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치고 올라올 것을 대비해서 평상원을 붙였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바로 병석에 눕자마자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봤을 때는 지배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더더욱 지금은 이재용 회장 부회장 체제로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다양하게 또 그 M&A도 했어요. 그죠? 바로 스마트 싱즈라는 이 미국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 회사도 인수를 했고, 지금 그 미국의 그 공조회사죠. 그 공조회사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M&A를 했죠. 결과적으로 이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관련해서 지금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그렇다고 추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이고, 크레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테고요. KCC도 지금 추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KCC도 지금 밑에서 본다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최근에 조정은 들어왔어요.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조정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지를 받고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휘닉스 홀딩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지지선 보강그룹주죠.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홍라희 여사의 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지배구조 개편해서 조금 중기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레듀 역시 크레듀는 실적과 더불어서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관련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 선까지를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대에 와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7만 3천 원을 지금 회복해놓고 있네요. 그죠?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에 이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들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한 주간을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10월에 마지막 장을 또 장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쯤 되면 늘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떠오를 겁니다. 아마 내일 열심히 그리고 배우자에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까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현재 코스피 지수는 1951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코스닥 지수는 56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와 헤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